일본 사람 진짜 좋아하겠다. 약간 시큼한 게 맛있다, 지금. 어. 아, 너무 좋다. 깔끔하다. 40년 넘었을 거야. 아, 진짜? 노포네. 예. 형 가려는 데가 여기야? 예, 예. 돌군두부? 예, 예. 고등학교 때 600원 하던 데인데 지금 얼마인지 궁금하다. 600원, 600원. 600원 했대. 600원이면 나이가 몇이야, 그게? 추억을 찾아왔네, 어제. 추억을 찾아왔지. 싸고 맛있는 집. 싸고 맛있는 집. 아. 아니, 부산 와서 순두부를 먹으라고. 근데 가볍게, 야. 어, 가볍게 두 번 타고 가볍게, 그래. 형 배고파서 그러지. 아니, 점심 안 먹었잖아. 일본어가 막 붙어있어. 일본어 써있으면 맛집이야. 아, 그래요? 야, 이 계단도 그대로네, 이거. 야. 지금 추억에 혼자 빠지셔가지고, 지금. 아니, 사람 엄청 많았는데. 나 진짜 일할 때 먹는 곳이다. 어.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손님 많은데?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니, 이거 테레비에서 뭐 나온 줄 알았더니 요즘 여기까지 찾아왔네, 이렇게. 테레비 들고 왔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옛날에 여기 일할 때 많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한 분인 줄은 아는데. 제가 여기 단골이었어요. 단골이었나? 저도. 저희 한 85년. 그렇지, 그렇지. 예, 예. 여기 그럴 때 한 600원이나 했었나? 그때. 600원 할 때, 600원 할 때. 600원인 거 기억하는. 아. 나 그때 시급 450원 공장에서 일해서 월급 받으면 여기 와서 외식할 때예요. 공장 다닐 때 일로 와셨죠? 네. 공장 다닐 때. 아, 공장. 아, 진짜 와보고 싶었어요. 감회가 새롭겠다. 야, 복장 옷도 지금 커플 룩이시네요. 아~ 모자를 드려야겠다. 반갑습니다. 아, 예. 제가 소개했습니다. 순두부 3개 드리스. 600원 할 때 왔는데 8,000원이 됐어. 딴 것도 있었나 본데? 딴 것도 있었어요. 수정 정도. 아, 낙지 볶음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 비싸니까 뭐. 비싸니까. 그때는 비싸니까. 예. 어떻게 됐든지 호주머니 사정을 생각해가지고 순두부가 제일 헐크. 순두부 600원이 낙지는 얼마였어요? 그때는 낙지는 800원이었나? 와, 200원이면 커. 지금 두 배네. 지금 그때는. 두 배네, 두 배. 그래. 큰 거야. 그럼. 내가 시간당 450원 받았다니까. 아, 그래. 뭔가 역사 속으로 들어온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 시급 400원 얘기 처음 들어가지고. 저 아버지도 잘 얘기 안 하시는데. 아, 괜히 말했어. 궁금한 게 왜 다 일본어가 적혀 있어요, 옆에? 일본의 사람들이 한번 먹어보고 가더니 네. 이게 자꾸 PR가 돼가지고 아, 지금은 PR. 일본에 가면 부산에 가면은 꼬레를 네. 먹어야 돼. 꼬레, 순두부. 아. 얼마 많으면 일본어가 술술 나오시네요. PR도 PR으라고 하시고. 그러다 아, 보니까 아, 예. 와, 이 밥그릇 봐, 와. 야야야야. 아, 이거다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야. 내가 입맛이 변했나? 옛날 맛이 없어졌는데. 옛날 맛이 없어졌는데. 어이없다고? 옛날. 아, 그때보다 진해졌네. 아. 오, 먹었어? 김치찌개 순두부 넣은 느낌? 맞아. 응. 약간 그 고기 시키는 게. 그 왜 교자만두 안에 속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야? 그래? 옛날에는 조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소고기가 들어가 있네. 고기 맛이 많이 난다요. 어, 어. 고기 맛이 소고기 향이 엄청나네요. 그래. 일본인이 좋아하는 맛으로 바뀌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일본 사람들 교자만두 좋아해. 일본들한테 피아루가 잘 돼가지고 이게 진짜 일본식 순두부 느낌이라고 되나? 아, 아, 아. 우리나라에서 먹던 순두부 맛이 아니에요. 아, 저 아니야, 아니야. 그래, 이게 일본식인가 보다. 일본 사람 진짜 좋아하겠다. 제가 알기로는 형이 이제 택시기사 됐던 건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옷도매를 먼저 한 거예요?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된 거야? 시작은 택시지. 제대하자마자 택시를 먼저 하고. 제대하자마자 택시. 그 머리 풍성했던 시절에. 그렇지. 어. 그 시대에 젊은 사람이 택시기사를 하는 게 되게 평범한 일이었나요? 아니, 그때도 내가 제일 어렸지. 아, 어렸다고? 젊은 사람이 없지. 그때도 26세야, 제대하고. 그 택시 하다가 이제 대기업 영업사원 갔다가. 아, 그랬어? 하다가 30쯤에 이제 연기 아카데미 갔어. 아~ 연기를 한 번만 해보자 했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부산에 있는 아카데미 서면에 그걸 갔다가 서면에 그래서 이제 연극영화과 학교 대학을 들어가고 아 서른 넘어서요? 응 서른 넘어서 와 31살이지 대학생 와 박경택 감독님하고 연이 있지 않았어요? 내가 학교에서 만났지 그 학교에서? 어, 대학에서 이제. 아, 그 연극영화과 공부하면서 박경태도 알아서 그 연으로 친구를 나간 거야? 그렇지. 오디션도 보고. 보고. 오디션도 보고. 그때가 그 제가 듣기로 유우성 씨보다 어렸잖아요. 오성이 형이 한 살 많지. 오성이 형. 오성이 형. 오성이 형이 한 살 많아. 오성이 형이야. 아, 그럼. 충격적인. 그때는 마음 고생해가지고 그때 확 늙어 있을 때죠. 다행히. 한 살 형 뺨을 이렇게 때리면서. 아버지 뭐 하시나? 건달입니다. 아우 씨, 이 얘기 그만하자 이거. 너무 많이 하셨구나. 아니야 너무 많이 한 게 아니라 그때 못 보겠더라고 나도. 아, 저 아나운서 첫 시절. 아 못 보지. 저도 유튜브 첫 영상 못 봐요. 살람알레이쿰 안녕하세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 거주 중인 박준빈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형 그 뭐 어쨌든 내가 옛날에 힘들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외식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부산 맛집을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게까지는. 몰라. 그 사실은. 그렇지. 어려웠었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외식을 한 번도 못 하고 돌아가셨지. 아, 서울 가서 깜짝 놀랐지. 내가 서울 올라와 보니 서울 분들이 외식을 많이 하시. 많이 하죠. 가족끼리도. 패밀리 레스토랑이란 말도 있었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저도 그 패밀리 레스토랑 20살 때 처음 가봤어요. 먹는데 안 들어가더라고. 미안해가지고. 먹고 있는데 계속 보는데 9만 몇천 원 나오길래. 9만 몇천 원? 와, 웬만하면 다 몇만 원. 식당이 무슨 9만 원이나 하면서 먹는데 좀 차일 것 같아가지고. 그때 이후로도 안 갔어요, 제가. 일단 둘이 약간 비슷해. 아, 그래서 꼭 뵙고 싶었어요. 가만히 듣다 보면 되게 힘들게 살았더라고. 그래? 외식은 꿈도 못 꾸고. 그래도 이 형이 대단한 게 어렵던 시절에 그래도 군인도 했잖아. 직업군이죠. 6년. 직업군이야. 직업군. 그때 군 장학금 받지 않았어요? 그렇지. 군 장학금. 그 고등학교 학비가 없으니까 열심히 살았어. 군대 생활에 이제 5년 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받고 이제 그걸로 등록금을 내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지. 고등학교 등록금이 따로 있어요? 전두광 시절. 전두광 시절. 전두광 시절이요. 와. 전두광 50. 와. 와. 전두광은 내가 했어야지 사실. 특수문장 필요가 없잖아. 형 좀 봐봐 그럼. 아, 지금은 못 봐. 지금 어제 염색을 잘못해가지고. 아 봐봐. 염색약 이런 것도 있어. 나도 장가가야지. 내가 형 머리 체크하잖아. 그래 뭐 저기 오늘 뭐 좋은 날이니까. 알았다. 아, 아 실제로 보다니. 아, 이거 영광이다. 영광이다. 영광이야. 아 진짜. 국민 탈모로라. TV에서 보던 분이 어제 염색을 잘못해. 염색약이 좀 묻어가지고 지금 좀 많아 보이지? 오, 좀 우와 잘 났네. 아, 염색약이 묻어 있어서 좀 있어 보여. 분신한 거야? 좀 있어 보여. 분신한 거야? 아, 염색약이야? 약이야 염색. 좀 났다. 많이 났어. 많이 났네. 난 거야. 약을 좀 바꿨어 약. 약을. 근데 처음에 이렇게
그 탈밍아웃 그거 하셨 탈밍아웃이라고 아, 탈밍아웃 그거 하셨 탈밍아웃이라고 아, 다 아시니까 탈밍아웃은 처음 듣는다. 그러니까 탈밍아웃 거의 뭐 탈모의 거의 전설적인 인물을 만난 탈모의 아이콘이지 뭐 축구하면 차범근 감독님 만난 느낌이라서 지금. 아 그래? 네 저도 탈모기 때문에 야 이거 무슨 탈모야 저는 이게 M자가 예, 되게 심해 M 되게 심해 한번 들어봐 이렇게 들어봐 이렇게 예 미안해 아 이게 나이 생각하면 몇 살인데? 저 32살이에요 32살밖에 안 됐어 어 나도 요 정도는 됐을 때 같은데 어 나도 요 정도는 됐을 때 같은데 이러다 확 가는 거 아니야 어 그렇지 순간 뚜껑이 날아간다 한잔 들어 야 보니까 나 신발 공장 다닐 때 약간 반장님 좀 닮은 거 같아. 이게 빈둥빈둥거려서 야 좀 빨리 해. 야 깔창 모자라. 막 이랬대. 아, 안 움직이고 말로만 하는 거. 어 말로만. 몇 10년도예요? 80. 형 몇 살이야? 여든 둘이 맞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이제 나이가 안 맞으신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저도. 어. 누가 동갑 연예인이 있어요? 동갑 연예인? 나이로 따지면 뭐 누가 있지? 백일섭 선생님? 백일섭 선생님은 너도 맞다. 야 카메라 잠깐 꺼다. 백일섭 가만히 계시는 백일섭 선생님. 아 나 진짜 야 이 프로 나랑 안 맞아. 야. 사람 불러다 놔놓고 자꾸 나이 들어 보이게 자꾸 옛날 얘기 하거든. 아니 그게 아니 시급 400원에서 끝났어. 시급 400원에서 시급 600원 있다가. 갑시다. 우리 저기 커트부 네, 코스를 가야 돼가지고. 어. 아잘 먹었습니다. 아 예. 아, 잘 먹었습니다.